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기가 어딘지는 비밀입니다. 자, 일단 돈을 받은 꽃입니다. 꽃을 받았습니다. 제목 황야에 핀 꽃 한 송이. 자, 그러면은 언박싱을 해보도록 합시다. Holy Jesus. 자, 먼저 소개해드릴 것은 전집초. 아이돌의 무 트와이스트 우선입니다. 사실 비 올 때 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관상용인 것 같아요. 이 검은 일단 옆에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여러분은 저한테 빼빼로를 받지 못했다고 놀릴 수가 없습니다. 빼빼로를 받았기 때문이죠. 이성에게 받았나요? 네, 여자한테 받았어요. 난 빼빼로 엄마한테 밖에 못 받았는데. 야, 우리 엄마가 나한테 빼빼로 준 적 없어. 자, 다음은 와, 이거는 아, 나무 사인지구나. 자, 야, 그림 퀄리티가 안 보이네요. 야, 초등학생도 안 된 아이가 그려줬어 거의. 근데 와펜 디자인 오졌고 잘 만들었어요 진짜. 요거는 그림이네. 오, 와, 와장을 너무 미화했잖아. 아니, 미화는 전혀 없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있는 그대로 그리신 것 같은데. 아, 분위기를 너무 잘 만드셨네. 반박시 제 팬의 성의를 무시한 걸로 알겠습니다. 자, 다음 왼쪽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죠. 왼쪽에 있는 것은 제가 선물을 좀 받아봐서 하는데 요 사이즈는 머그컵입니다. 아닐씨 200원 걸겠습니다. 오! 3억 정도 걸걸. What's up, fuckers? 자, 그 다음 뭐야, 왜 내 음료수 훔쳐갔어요? 없어져서 찾았는데 돌려줘요. 노리고 있었니? 어쩐지 씨발 먹다 남은 거네? 성장 발육의 텐텐. 대나무 원숭이 나노 섬유 김술 접목시켜 피부 밀착력을 극대화한 조밀착 셀룰로 오소시트로 구조가 흡액시 투명도와 광택감을 높여주고 음료는 제가 잘 처리하겠습니다. 마스크팩 안에 뭐 들어있어요? 안녕하세요. 고맙네요. 고맙습니다. 그래, 가짜코 사진 넘는 게 어디니. 자, 다음. 우와, 뭐야 이게. 우드등이래요. 귀엽네. 약간 바나나나 와나나 생각도 좀 나고 커졌네요. 가짜코 같이 생긴 무드등. 나 처음에 약간 코 모양인 줄 알고 이 새끼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죄송합니다. 방송에서 읽고 화나면 찢어버리렴. 안녕 웹툰 작가가 꾸민 하와와 19살 남고생짱이야. 처음으로 유명인에게 이런 편지를 써보아요 하와와. 쓰진 않았습니다. 이거는 형이 개빡치거나 스트레스 풀고 싶을 때 이 바나나를 괴롭히라고 선물해봤어. 늘어나는 바나나? 흔들면 원래대로 돌아간다고? 오! 다음은 여러 가지 종류가 들어있는 차. 차들을 선물해 주셨어요. 차들을 선물해 주셨어요. 차집 하시나? 이건 뭐야? 뭐지? 뭐야? 이어폰? 이렇게 되는 거 처음 봐. 이렇게 따로 연결하는 거야? 싸 보이지가 않아 일단 확실히. 아, 이거 방송에서 쓰면 되겠다. 그러면은 누드 이어폰이었어요. 좀 살짝 야했어. 나는 친구가 적다. 이게 그 라노벨이죠? 안 그래도 오늘 어떤 어머니께서 최근에 읽은 책이 뭐냐고 해가지고 사실 마지막으로 읽은 책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날 만큼 책을 안 읽었었는데 어떤 책을 읽었는지 떠올리다가 파울로 코엘류의 연금술사라는 책을 읽었다고 10년 전에 읽었던 책 같은데 그거를 떠올려서 읽은 척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읽었던 책이 이거였으면 굉장히 곤란할 뻔했어요. 바나나 작가님은 어떤 책을 읽으셨나요? 저는 나는 친구가 적다라는 책을 읽었어요. 거기서 감동받았던 글귀는 어째서 고기가 주연인 걸 전제로 하는 거냐. 이 분수를 모르는 바보 녀석. 하지만 우정물이라는 아이디어는 뭐 나쁘지 않았다고 말해주지. 코다카와 유키무라는?
SM용품은 아닌 것 같아. 너무 약해. 아 이거 오킹 주면 좋아하겠네. 오킹이 또 구석 플레이를 좋아하거든. 다음은 자스민 양 디퓨저. 지금 우리 집에 디퓨저가 받은 게 8개가 있어가지고 8개를 각 공간마다 둬가지고 각 파트마다 다른 냄새가 나거든요 우리 집에서. 이건 이제 후보 선수로 넣어야겠다. 그리고 좋은 거 나쁜 거야. 뭐 디퓨저는 나쁜 거 없지. 다음 어린 친구가 또 만들어줬어요. 동심이 있다는 게 딱 느껴져. 귀여워. 이거 부모님하고 딱 같이 가져왔더라고. 편지 봉투에 오픈카를 만끽하는 벤치나 바나나가 있어요. 이건 신고당해. 다른 인형에다가 이렇게 종이 붙여가지고 바나나 만들면 신고당할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봉투 안에 돈 있어요. 선물 초라해서 죄송합니다. 너무 화려한 선물이야. 거의 최고급 선물이야. 다음은 바나나님은 모순된 캐릭터란 느낌을 좀 받는 것 같아요. 방송에서는 이기적이고 안 좋은 이미지 같은데 속은 착하다는 걸 느끼고 갑니다. 역시 내 팬들은 다 알고 있다니까. 이거 캐릭터 이름 뭐예요? 뭐야 가시발. 아이고 팬티가 보이네. 뒤는 못 보여드려요. 팬티가 보여요. 뭔가 알찬 박스인데. 바바바밤밤. 와우 간식들이네요. 아 됐어. 이 선물은 된 선물이야. 아이유 카드들. 옛날 아이유 카드들. 와우. 아 나 이거 싫어. 죄송합니다 팬분. 제가 다른 과자는 제가 먹을게요. 근데 요거는 여러분들 클립 따주세요. 왜냐면 나중에 돌리 형이 알아야 돼. 여기 이 문어 인형. 문어와 꽃게는 친하니까요. 돌리 형 맛있게 먹어. 오늘의 마지막 선물. 이건 은별일 거라고? 아 이거 은별이 좋아하겠다. 왜냐면 은별이 이거 되게 부러워했어. 야 씨와 비치네? 은별이가 얼마나 좋아했냐면 저거를. 저거 심지어 찍어주던 거 원호야. 자 이렇게 언박싱이 끝났습니다. 아 오늘 되게 즐거웠어. 들고 왔는데 놀라웠어. 내가 오늘 강연을 갔거든? 근데 오늘은 다른 강연보다 다른 게 하나 있었어. 학부모님들 비율이 좀 높았다는 거? 그래가지고 스스새끼들도 이거 오페모드를 칠려다 못 치고 부모님들이 실드를 쳐주셨지 날. 그래서 내가 그랬다? 아 여기 저를 처음 보신 분 있으면 손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나는 무슨 질문하냐고 했냐면은 나를 처음 본 사람들은 대부분 자녀들이 내 팬이니까 같이 온 부모님들이란 말이야. 저를 처음 보신 학부모님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소개를 하려고 그 질문 한 거였어. 근데 저게 맨 뒤에 한 아이가 손을 드는 거야. 조그만 친구 혹시 저 몰라요? 몰라요. 그럼 옆에 어머니는 잘 아세요? 꼬마 친구 그래도 여기 뭐 친구가 오자고 해서 온 거죠? 뭐 부천에 놀고 싶어서 온 거죠? 엄마가 오자 그래서 왔어요. 옆에는 아버님도 계신 것 같았어. 아버님은 그냥 NPC 그런 느낌으로 약간 이건 미친 짓이야. 나는 여기서 나가겠어. 팬미팅이나 이런 걸 열면은 필수 질문 코드들이 있어요. 제일 멀리 오신 분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두 분이 손을 들고 동원이 번쩍 드는 거야. 두 분 친구예요? 아니 처음 봤대. 왼쪽 분 어디서 오셨어요? 저 청주요. 옆에 있는 분은 저는 제주도요. 어머니 한 분이 그런 질문 하셨어. 혹시 작가님은 학창시절을 뭐 인싸로 보내셨나요? 아싸로 보내셨나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이미지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그 찐따 이미지. 나는 이제 어머니도 보셨을 때 어머니 그래도 좀 잘생기셨네요. 의리차라도 그렇게 말할 줄 알았다 어머니한테. 어머니 저는 학창시절에 이렇게 생겼었어요. 그러니까 어머 어머니가 놀라셨어요. 어머 정말 찐따였네요. 이 새끼들 그리고 존나 거의 부모님들 많으니까 지들이 하고 싶은 질문들이 진짜 많은데 풀지를 못하는 거야. 팬티 색깔 물어보고 입이 근질근질한 거야. 근데 내가 여기는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있어가지고 질문을 못 뽑았네요. 그러니까 뒤에서 팬티 색깔을 물어봐야 되는 막 병이 걸리기 시작했어. 그래서 뒤에서 어떤 애가 참지 못하고 잠깐만이라도! 수수 애들이 그걸 참지 못하고 계속 한 마디씩 질문을 툭툭 던지는 것이요. 내가 쌓아놓은 카리스마 어른스러움을 다 그 무너뜨리려고 어떻게 되네? 은별이 방송 켰어? 야 내 방송 틀어봐. 네가 아주 마음에 들만한 게 있어. 네가 그렇게 해도 갖고 싶어 했던 선물을 내가 팬한테 받아왔다. 벌써 미쳐버리지 않니?
이것은 수류탄이요!